이제 구장의 하단에 인테리얼 뮤터빌리티입니다.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간단한 주제이니까 간단히 보겠습니다. 스트럭트에서 스파이드 로봇이라고 하나 있어요. 이렇게 뭐 구성을 하는 겁니다. 로봇입니다. 그리고 이 로봇의 어떤 뭐 센서도 이렇게 할수 있는데, 센서 이거는 뭐 무시하십시오. 지금 당장 쓸 일이 없으니까 스파이드 로봇만 보시면 됩니다. 스파이더 로봇에서 이렇게 셀이라고 하는 거, 요 데이터 타입, 셀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안에 있는 필드들을 좀 우리가 조작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요 스파이더 로봇의 하드웨어 에러 카운트가 데이터 타입이 셀이라고 할 때, 셀이고 이번에 U32를 두고 있어요. 그래서 그렇죠? 가져와야 됩니다. 스탠다드 셀을 가져왔죠. 그렇게 했을 때 요걸 우리가 이제 뮤터블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건데, 어떻게 쓰는지 예를 보시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hardware error count get 해서 값을 가져오고, get이에요. 값을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set 해서 값을 설정을 하고, 그죠? new로 만들고, 그것이 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new로 만들고 get으로 가져오고 set로 value를 세팅을 하고, 그죠? 그러니까 getter과 setter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제어하는 거예요. 우리 이전에 봤던 것하고는 좀 달라요. 이전에 처음에 여기 뭐였나요? 브룸, 하니, 하키 이런 경우에는 우리 데이터를 조작을 했는데, 이때는 이 하키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새로운 하키 1을 만들었고, 그죠? 하키 1을 이용을 해서 하키 2를 만들었고, 그렇죠? 그런 다음에 하키 1의 데이터 타입을 만들 때 우리가 뮤터블로 이렇게 뮤터블을 지정하는 거잖아요. 뮤터블을 지정을 해서 다이렉트로 브룸 1과 브룸 2의 이렇게 데이터 필드의 데이터를 바꿔주는 거죠. 그죠? 추가를 한 겁니다. 그죠? 이렇게 할 수도 있고, 이 방식을 다르게 하면은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셀 방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. 그래서 어디 있나요? 여기까지 한참 내려왔네. 그렇게 서로 방식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 방식과 좀 전에 봤던 방식이죠. 자, 그런데 만약에 어떤 경우에 있느냐니까, 지금 레프셀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오는데, 레프셀은 이번에 borrow예요. get 대신에 borrow이고, 그다음에 set 대신에 borrow mutable이에요. 또 그러니까 좀 전과 좀 다릅니다. 뭐가 다르냐니까, 조금 전에 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 자체가 U32였어요. 그죠? U32. 그러니까 U32니까 어떻게 되나요? 보통 이게 카피 트레이트를 지원하는 겁니다. 카피.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데이터를 새로운 데이터로 옮기면서 두 개의 데이터가 다 살아남는 게 카피 트레이트잖아요. 그죠? 이런 식으로 카피 방식으로 어떤 새로운 데이터로 계속 추가를 바꿔줄 수가 있죠. 그러니까 보시면은 set get에서 n을 가져오고, 그런 다음에 n 플러스 1을 넣음으로써 n 자리에 n 플러스 1이 대신 바뀌게 되는 거죠. 그죠? 이 자리로서 바꾸는 거예요. n 대신에 n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겁니다. 자,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,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, 만약에 스파이더 로봇이 우리가 로그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, 파일을 만들어서 이 스파이더 로봇이 움직이는 모든 경로의 시간과 좌표를 그 파일에 기록을 쭉 해나가고 싶다. 그죠? 그러면 그렇다면 그 파일을 가져와서 get 해서 그 파일에다가 뭔가를 set해서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데, 요 방식은 안 된다는 거죠. 요 방식을 하게 되면은 요 방식은 파일로 얘기하자면 기존 파일을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파일을 새로운 파일로 계속 바꿔나가는 방식이 되죠. 지금 이 방식은. 그죠? 새로운 파일을 계속 바꿔나가는 거잖아요. 그런 방식이 아니라 기존 파일을 두고 그 파일을 내용만 업데이트를 계속 해나가고 싶다라고 할때 쓰이는 것이 바로 레프셀 방식입니다. 그래서 이건 좀 달라요. 셀하고 레프셀의 차이지만 결국은 요 T가 카피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다. T가 카피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했다 그러면은 셀을 쓰면 되는 거고, 그죠?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레프셀을 쓰면 되는 거예요. 당연히 그냥 셀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컴퓨터 자원을 적게 소모하니까 디폴트는 셀 여기 맞죠? 셀 T를 쓰는데, 요셀 T를 쓸수 없는 상황에서는 레프셀을 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. 예, 그래서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보시면은
예를 들면 이런 예예요. 이렇게 해서 먼저 랩셀에서 이런 hello to string 해서 랩셀을 하나 만들고 borrow 해서 가져왔을 때는 그냥 데이터를 보기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읽기만 할 수 있는 거고 mutable로 borrow 하게 되면은 본 것처럼 이 hello에다가 이게 파일이라고 가정을 합시다. 파일이라고 가정해서 새로운 단어를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. push str 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. 아 물론 이 두 가지를 함께 쓸 수는 없습니다. 두 개를 함께 쓰게 되면은 이거는 에러가 되겠죠. 왜냐니까 이미 보로한 것을 뮤터블을 또 가져왔으면 안 되죠.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됩니다. 얘만 쓰든가 얘만 쓰든가. 그죠? 코드 넣어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셀과 레프 셀은 다시 한번 더 다룰 거예요. 다룰 텐데 그냥 요 데이터 타입이 카피 트레이트를 임플멘트 했으면은 그냥 셀을 쓰면 되고 카피 트레이트를 임플멘트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레프 셀을 써야 된다는 거. 요 두 가지 그게 차이점이에요.